초파리 크기는 2에서 3mm로 아주 작지만 유전자 개수는 인간의 절반으로 이 중 60%는 인간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초파리는 유전학 연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이곳에도 다양한 질환 유전자를 가진 초파리들이 인큐베이터 안에 살고 있는데요. 초파리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에 관련돼 있는 초파리들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초파리의 그 배아다가 사람의 그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특정한 유전자를 넣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킨슨 디지즈를 유발하는 병인 유전자가 이제 꽤 많은데 파크 A라는 쪽에 휴먼 라크라는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루게릭에 관련돼 있는 초파리입니다. 순천향대에 있는 김기현 교수님과 그리고 한국내연구원에 있는 김영준 박사님하고 굉장히 활발히 공동 연구를 했고 이 결과들은 작년에 저희가 아주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성수 박사가 연구하는 것은 바로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의 기전을 밝히는 연구인데요. 알츠하이머 발병 유전자가 주입된 초파리를 키우며 그에 따른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으려는 듯 갑자기 스펀지를 귀에 대는 연구원.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가스통 밸브를 여는데요. 초파리의 형태 관찰과 암수 구별을 위해 스펀지 구멍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가스로 초파리를 마취시키는 건데요. 아주 작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미세한 압력을 조절해 마취해줘야 합니다. 그 후 건실한 초파리 암수를 골라 새로운 약물과 먹이가 든 시험관으로 옮기는데요. 신기한 건 초파리가 좋아하는 온도인 25도씨보다 18도씨의 서늘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초파리를 키우면 그 수명 주기가 두 배로 는다는 사실. 더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죠. 오늘은 알츠하이머를 판단하기 위해 초파리 애벌레의 신경과 근육을 분석하려는데요.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곳의 손상 여부를 관찰해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석법을 통해 이성수 박사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발병 기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0%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아주 고무적이고. 알츠하이머 유무에 따라 신경근 접합부에 과연 어떤 차이가 보일까요? 아주 좋아요. 네. 보시는 그림은 네, 초파리 애벌레, 보통 라바의 신경근 접합부라는 부분입니다. 이 신경하고 근육하고 만나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그 신경근 접합부는 이것이 한 100개 정도 정량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경근 접합부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죠. 40% 줄어들어 있는데. 정상적인 애벌레의 경우 신경이 쭉 늘어나 있고 신경과 근육의 접합 부분이 많은 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애벌레는 신경과 근육의 접합 부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을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잘 워킹을 하거나 잘 효율이 좋은 애들은 여기다 이제 먹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 테스트 결과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되고 향후 저희가 이제 전임상으로 가는데 첫걸음을 뗐다고 볼 수가 있죠.